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너는 바로에게 가서 그에게 이르기를 여호와의 말씀에 내 백성을 보내라. 그들이 나를 섬길 것이니라. 내가 만일 보내기를 거절하면 내가 개구리로 너의 온 땅을 치리라. 개구리가 나일강에서 무수히 생기고 올라와서 내 궁과 내 침실과 내 침상 위와 내 신하의 집과 내 백성과 내 화덕과 내 떡 반죽 그릇에 들어갈 것이며, 개구리가 너와 내 백성과 내 모든 신하에게 기어 오르리라 하셨다 하라. 아론에게 명령하기를 네 지팡이를 잡고 네 팔을 강들과 운하들과 모퉁이에 펴서 개구리들이 애굽 땅에 올라오게 하라 할지니라. 아론이 애굽 물들 위에 그의 손을 내밀매 개구리가 올라와서 애굽 땅에 덮이니, 요술사들도 자기 요술대로 그와 같이 행하여 개구리가 애굽 땅에 올라오게 하였더라. 바로가 모세와 아론을 불러 이르되, 여호와께 구하여 나와 내 백성에게서 개구리를 떠나게 하라. 내가 이 백성을 보내리니 그들이 여호와께 제사를 드릴 것이니라. 내가 왕과 왕의 신하와 왕의 백성을 위하여 이 개구리를 왕과 왕궁에서 끊어 나일강에만 있도록 언제 간구하는 것이 좋을는지 내게 분부하소서. 내일이니라. 왕의 말씀대로 하여 왕에게 우리 하나님 여호와 같은 이가 없는 줄을 알게 하리니, 개구리가 왕과 왕궁과 왕의 신하와 왕의 백성을 떠나서 나일강에만 있으리이다. 모세와 아론이 바로를 떠나 나가서 바로에게 내리신 개구리에 대하여 모세가 여호와께 간구하며, 여호와께서 모세의 말대로 하시니 개구리가 집과 마당과 밭에서부터 나와서 죽은지라. 사람들이 모아 무더기로 쌓으니 땅에서 악취가 나더라. 그러나 바로가 숨을 쉴 수 있게 됨을 보았을 때에 그의 마음을 완강하게 하여 그들의 말을 듣지 아니하였으니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것과 같더라.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아론에게 명령하기를 네 지팡이를 들어 땅에 티끌을 치라 하라. 그것이 애굽 온 땅에서 이가 되리라. 그들이 그대로 행할새 아론이 지팡이를 잡고 손을 들어 땅에 티끌을 치매 애굽 온 땅의 티끌이 다 이가 되어 사람과 가축에게 오르니, 요술사들도 자기 요술로 그같이 행하여 이를 생기게 하려 하였으나 못하였고, 이가 사람과 가축에게 생긴지라 요술사가 바로에게 말하되, 이는 하나님의 권능이니이다 하였으나 바로의 마음이 완악하게 되어 그들의 말을 듣지 아니하였으니 여호와의 말씀과 같더라.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아침에 일찍 일어나 바로 앞에 서라. 그가 물이 있는 곳으로 나오리니 그에게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기를 내 백성을 보내라. 그러면 그들이 나를 섬길 것이니라. 내가 만일 내 백성을 보내지 아니하면 내가 너와 네 신하와 네 백성과 네 집들의 파리떼를 보내리니 애굽 사람의 집집에 파리떼가 가득할 것이며 그들이 사는 땅에도 그러하리라. 그날에 나는 내 백성이 거주하는 고센 땅을 구별하여 그곳에는 파리가 없게 하리니, 이로 말미암아 이 땅에서 내가 여호와인 줄을 내가 알게 될 것이라. 내가 내 백성과 내 백성 사이를 구별하리니 내일 이 표징이 있으리라 하셨다 하라. 하시고 여호와께서 그와 같이 하시니 무수한 파리가 바로의 궁과 그의 신하의 집과 애굽 온 땅에 이르니 파리로 말미암아 그 땅이 황폐하였다. 바로가 모세와 아론을 불러 이르되, 너희는 가서 이 땅에서 너희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라. 모세가 이르되, 그리하면 부당하니이다. 우리가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 제사를 드리는 것은 애굽 사람이 싫어하는 바인즉, 우리가 만일 애굽 사람의 목전에서 제사를 드리면 그들이 그것을 미워하여 우리를 돌로 치지 아니하리이까. 우리가 사흘길쯤 광야로 들어가서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 제사를 드리되 우리에게 명령하시는 대로 하려 하나이다. 내가 너희를 보내리니 너희가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 광야에서 제사를 드릴 것이나 너무 멀리 가지는 말라. 그런즉 너희는 나를 위하여 간구하라. 내가 왕을 떠나가서 여호와께 간구하리니 내일이면 파리떼가 바로와 바로의 신하와
바로의 백성을 떠나려니와 바로는 이 백성을 보내어 여호와께 제사를 드리는 일에 다시 거짓을 행하지 마소서. 모세가 바로를 떠나 나와서 여호와께 간구하니 여호와께서 모세의 말대로 하시니 그 파리떼가 바로와 그의 신하와 그의 백성에게서 떠나니 하나도 남지 아니하였더라. 그러나 바로가 이때에도 그의 마음을 완강하게 하여 그 백성을 보내지 아니하였더라. 할렐루야. 오늘 하루도 주님 안에서 승리하는 하루 보내셨습니까? 오늘도 감사로 동행하는 감동 기도에 함께해 주신 우리 성도님들께 주님의 은혜와 사랑이 넘쳐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함께 나누실 말씀은 출애굽기 8장의 이야기입니다. 오늘 8장의 말씀을 가지고 유혹이라는 주제로 함께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유혹이라는 말의 뜻은 정신을 미혹하게 해서 나쁜 곳으로 이끈다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구원하시고 하나님의 자녀 삼아 주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복을 주고 싶어 하십니다.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이 주시는 복을 누리며 살아가야 하지만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도 깨닫지 못하고 그 복을 누리지 못하고 살아갈 때가 많이 있습니다. 왜 그런 걸까요? 그 이유는 죄가 우리 눈을 가리고 죄의 유혹으로 인하여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지 못하고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복을 누리지 못하는 것입니다. 모세는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 바로왕에게 나아가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합니다. 그러나 바로는 완강하게 하나님의 말씀을 거부하고 오히려 이스라엘 민족을 더 핍박합니다. 이스라엘 민족은 당시에 성을 만드는 벽돌을 만드는 일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바로가 그 벽돌을 만드는 재료를 주지 않아 더 큰 고통을 당하게 됩니다. 하나님께서는 다시 모세를 바로에게 보내셔서 열 재앙을 허락하십니다. 그리고 네 번째 파리 재앙 때 드디어 바로가 모세에게 타협을 시도합니다. 그러나 이스라엘 민족을 내보내줄 마음은 없었습니다. 말 그대로 타협이었습니다. 그런데 바로의 타협을 보면 제사, 예배와 깊은 연관이 있음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하나님께서는 모세에게 하나님께서 지정하신 곳에서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만 제사하고 예배하기 원하셨습니다. 그런데 바로는 그것을 끝까지 막았던 것입니다. 오늘 저는 바로의 타협안을 살펴보며 어떻게 예배와 관련이 있는지 나아가 우리의 예배가 어떤 유혹을 받고 있는지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하나님께서 지성하신 곳 시내산에서 예배드릴 것을 말씀하셨습니다. 이때 바로는 25절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너희는 가서 이 땅에서 너희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라. 이 제안은 마치 예배를 허락하는 것처럼 보입니다. 하지만 이것은 타협 아닙니다. 너희가 예배를 드리되 사흘길을 나가서 예배하지 말고 이 땅에서 애굽에서 예배 드리라는 것입니다. 이 땅에서는 애굽을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이 세상, 곧 이 세상의 권세 잡은 자들이 지배하는 곳, 사탄의 지배가 있는 곳에서 예배하라는 것입니다. 애굽에는 다양한 신들이 있었습니다. 강의 신, 땅의 신, 하늘의 신, 그 외에도 많은 신들이 있었습니다. 그 신들과 함께 하나님을 예배하라는 것입니다. 이 말은 세상과 하나님을 겸하여 섬기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모세는 단호히 그 제안을 거절합니다. 우리 또한 오직 하나님만 섬기고 하나님만 예배해야 할 줄 믿습니다. 그 이후 바로의 또 다른 타협안이 등장합니다. 28절에 바로가 이르되 내가 너희를 보내리니 너희가 너희 하나님 야훼께 광야에서 제사 드릴 것이나 너무 멀리 가지 말라. 그런즉 너희는 나를 위하여 간구하라. 바로는 너무 멀리 가지 말라라고 이야기합니다. 이것은 마치 오늘날 우리에게 교회는 가는 것 좋아 하지만 너무 깊이 들어가지 마. 봉사, 기도회, 특별 새벽 기도회 이런 것은 참석하지 마 라고 이야기하는 것과 같습니다. 너무 멀리 나에게서, 세상에서, 사탄에게서, 세상의 권세 잡은 자에게서 떠나지 말라라는 것입니다.
또 이 말은 다른 말로 너희는 언제든지 돌아올 수 있는 거리에 있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한 발은 세상에, 한 발은 교회에 두고 예배하라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온 마음, 온 뜻을 다해 하나님께 예배해야 할 줄 믿습니다. 바로는 세상의 권세 잡은 자, 곧 사탄을 의미합니다. 그 권세 잡은 자는 지금도 우리를 유혹합니다. 우리는 이러한 세상의 유혹 가운데 어떻게 전심의 예배로 나아갈 수 있을까요? 오늘 모세는 단호히 그것을 거절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27절에 보면 우리가 사흘길쯤 광야로 들어가서 우리 하나님 야훼께 제사를 드리되 우리에게 명령하신 대로 하려 하나이다. 아멘. 우리에게 명령하신 대로 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은 오직 하나님만 하나님의 뜻대로 예배하는 것을 원하십니다. 하나님은 지금도 온전한 예배자를 찾고 계십니다. 사단의 유혹에서 승리함으로 주님께서 기뻐 받으시는 온전한 예배로 주님 앞에 나아가는 주님의 자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주님의 말씀을 듣게 하시고 주님께 기도하게 하시니 감사드립니다. 주님, 우리는 연약하고 우리는 세상 가운데 있기에 유혹을 피할 수 없습니다. 하지만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로 우리가 죄를 이길 수 있게 되었음을 기억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이 세상과 주님을 겸하여 섬기지 않게 하시고 오직 주님만 섬기며 주님께만 영광 돌리는 주님의 기쁨의 자녀 되게 하여 주옵소서. 날마다 주님과 동행함으로 우리의 신앙이 반석과 같이 흔들리지 않게 하시고 세상의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함으로 이 땅에 주님 나라 이루는 데 귀하게 사용되는 복음의 도구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주님께서 성령을 통하여 말씀하시고 말씀을 깨닫게 하여 주실 줄 믿사오며 이 모든 말씀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나님 말씀에 뜨거워 떠는 자, 그 말씀에 고백합시다. 말씀 앞에서 경외함으로 주께 홀로 섭니다. 생명의 말씀 읽고 순종해 주를 더 말씀 앞에서 경외함으로 주께 홀로 섭니다. 생명의 말씀 읽고 순종해 주를 예배 기록된 말씀 힘이 있어서 진리로 우리 거룩해 하며 거룩한 말씀 세세 영원히 복음이 되어 말씀하시네. 하나님 말씀에 주여
말씀에 생명을 거는 자 한 사람 찾으시는 주님의 약속을 우리 안에 깊이 있는 말씀이 되게 해주시고 다시 한번 능력으로 시작해 나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시게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찬양하라.